국가 경제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거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에다가 증세 떠넘기고 싶죠? 허리띠 바짝 졸라매가지고 제대로 살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수 전망 축의 오차 발생에 송구하다고 하셨죠? 그러셨죠?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는 그동안 정부를 떠나서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 경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말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오차가 난 적 없었죠? 인정하시죠? 예, 플러스 오차도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큰 오차 난 적은 역사 이래 처음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상당 폭의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30% 이상이 상당 폭이에요? 올해는 국세 400조 예산에 무려 15%인, 올해만 15%예요. 예산에 무려 15%인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 여기에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한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호 장관께서는 초과 세수가 53조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추경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을 한 거죠. 네, 53조.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53조, 올해 59조, 정부가 발표한 것만 해도 112조 이상이에요. 오차가 의원님, 그거는 30% 사실관계에 틀리죠. 1년 사이에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보면은 두 번을 하는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1승 1패입니다. 어쨌든 기재부가 1년 사이에 30% 이상이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킨 겁니다. 100조가 넘는 돈이고요. 세수 오차는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5%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닌가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상식이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 저는 선진국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세수 전망 축에 정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이 최근의 여러 경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게, 윤석열 정권의 이 대규모 오차는 세제 개편이 큰 원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세제 개편 많이 안 했어요. 영국의 트러스 정부는 내각은 그 부자 감세하다가 아예 쫓겨나고 물러났어요. 의원님, 세제 개편과 관련된 금년의 세수 영향은 약 6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단순한 세수 오차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 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오만 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만 방자하게 많이 굴었어요. 의원님, 오만 방자한 거는 어떤 게 오만 방자입니까?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오만 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많지요. 예산을 은원도 안 하고 78%씩 깎고, 이게 오만 방자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뭡니까? 의원님, 부총리,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오만 방자하고 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예산 재정 권력을 납득할 수 없는 세수오차 예측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세수 이 현재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던 세수 방식을 중간에 추계 방식을 한번 개선을 했고, 반성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 기초에 의해서 세수 전망을 했는데 그것이 뭐 저희들의 노력인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또 세수 실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기업 실적 등등의 변화가 컸고 또 저희들의 아마 추계 방식도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수 전망에 금년에는 큰 차가 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지금 세수 추계하던 방식을 다시 되짚어보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민간의 지혜를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 또 이 최고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예정차하고는 얼마나 협업을 더 잘해서 정확도를 높일 것인지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 해외 IMF나 OECD로부터 한번 국제 컨설팅도 좀 받아보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추계하는 방식을 더 개선할 여지를 찾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군요. 올해 세수펑크가 59조를 넘어서 73조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세수... 제 사죄하세요. 사죄는 저기 어제 제 입장 표명은 어제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세수 전망에 관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 추계 저는 뭐 1년 뒤를 우리가 상정하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국제 전문가들도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세수 추계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쪽지기처럼 맞추기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찾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자체 특별 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짚어보고 또 개선 방안이 나오면은 국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 차관에 대해서 직무 유기와 직무 소홀과 분식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등 부자 감세 효과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수 고갈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치솟는 등 중동 전쟁. 예.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 드릴 말씀 많지만은 예, 뭐 하면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예. 현재 유튜브 생방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되 또 피감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좀 자제 입수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